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돼서 다행히 지금 동의를 이렇게 재웠습니다. 지금 동의 딱 낮잠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잘 맞춰서 재웠어요. 동의 잘 자고 있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에 네 팀이 있어가지고, 한 25분? 네,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영상 찍습니다. 보니까 올해 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계속 감나무가 눈에 보여. 감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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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여기 있다.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저희가 온 데는 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뭐 저희도 처음 와봤어요, 사실. 근데 와이프가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찾아서. 저는 먹는 것보다 예쁜 곳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산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파스타 집인데 한옥에 있어. 맞아요. 그 완전 한국 전통 주택. 그리고 관리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완전 휴양지 같아.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찐득이만 문제야. 이만의 나비가 이만한 나비가 있어. 있어. 여기가 좋은 게, 여기가 시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곽, 도시가 아니어가지고, 딱그 식당 하나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동이 재우면서 산책도 하고, 진짜 맑은 공기? 차도 없고. 지금 아마 온도는 30도인데 좀 많이 덥고. 맑은 공기라고 생각해야 돼. 맑은지 안 맑은지 좀 느끼기 좀 어려워. 조금 감이다, 감. 덥고 습해요. 동이가 깰까 걱정이야. 동이가 더운 데서 진짜 잘못 자거든요. 올해 비 많이 와가지고 모든 나무에 있는 과일 되게 많이 있어. 지금 은행, 감, 무과. 저는 앞으로 환갑? 아니, 환갑 너무 환갑 늦어. 욕심? 환갑 괜찮아. 그래, 이런 주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자연 속에. 남편은 모르지만. 왜냐면 나 혼자 못 하잖아. 그렇지,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와이프는 그냥 릴렉싱하고 주택에서, 하지만 아니야, 일할 사람이 주택에서. 필요해요. 근데 그 일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가 계속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여보가 집을 관리하고 나는 몸파 관리할 거다. 아, 어렸을 때 고생 아닙니다. 많이 했잖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속았거든요. 여보 혼자 다 관리 못해. 여보가 주고. 여보가 죽으면 누가 도와줘. 그치. 아, 여보도 생각해야지. 나 죽기 직전까지. 보여줘, 보여줘. 여기 바로 키 옆에 이렇게 감이 있어. 보여요? 보이나? 가을에도 오자. 가을에 감다 익으면 완전 이쁠 것 같아. 그리고 날씨도 조금 더 편하고. 네, 여기는 맞습니다. 뭐가? 근데 뭐가 어떻게 먹어? 뭐가 뭐가 차? 안 먹잖아. 뭐가 아, 차에 뭐가 차, 먹잖아. 뭐가 차. 백청 같은 거 만들고, 차 그쵸? 같은 거 해가지고 차 만들어서 먹지. 여기 진짜 좋다. 애기랑 오기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 그리고 my dream house 돼. 있다. 저거는 다른 사람 집이니까 보여줘야죠. 사실 여기 웨이팅 들어갔을 때 그냥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저한테 여기 카카오 알림이 와요. 그리고 여기 실시간 웨이팅 확인하기. 그리고 사람 시간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또 있어. 또 왜안 떠? 있다고? 왜안 떠? 다시 엑셀 했다가 눌러. 지금 15분 남았다. 이렇게. 오케이. 생각보다 빨리 줄었어. 그치?
아니, 저한테 일단 이런 비즈니스 스토어도 신기해. It's really amazing business store, right? It's so convenient for the restaurant and for us. You can see how many people left, and then the restaurant also doesn't have to use extra staff. It's all automatic. Korea is really best. 여기는 한옥에서 피자 몽고제라는 곳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 피자집입니다.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아담한데 좀 적당한 규모인 것 같아요. 뭔가 뭐 아늑하면서 분위기도 있고.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기다렸지? 거의 1시간 반 됐어. 1시간 반 기다렸어. 왜냐면 여기가 좀 작고 그다음에 2인 테이블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동이까지 3명, 4인 테이블을 잡아야 되니까 좀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는 우리만 있어요. 네,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이 앞에서 자고 있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킨 메뉴는 자 소개해 주세요. 빨리 할게. 다지 토마토 피자랑 네 그리고 새우 올리브 토마토 링구이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가지 토마토 피자 처음 먹어봐. 가지 피자를 처음 먹어봐. 근데 여기 신선가. 그럼 빨리 먹겠습니다. 네. 이야. 어? 내 거였어? 뭐야 이거? 치즈가 완전 녹고 있어. 어때요? 내가 딱 좋아하는 가지 상태. 안에 말랑말랑하고 올리브유 진짜 맛있어. 올리브유 맛이 진짜 강하게 느껴져. 반죽도 좀 얇고. 우리 잘 시켰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야채 피자. 어떻습니까? 매콤해. 맛있어? 조금 심플? 조금 심플. 지금 먹은 건 어때? 진짜 토마토, 선드라이 토마토. 오! 소소. 크림 스파게티 했어요. 오빠 내가 먹자 했잖아 그거.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다 먹을까봐 깼다.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일어났어. 나 밥이 바지. 맛있는 거 엄마 줄게. 물 먼저 먹고 바지 시키 바지. 네, 이 거지 바지 시키. 근데 난 집에 구수지 피자. 피자 줄게. 아우 졸려, 아우 졸려.
동희 씨 눈 뜨자마자 바로 피자야. 근데 피자가 너무 신신하고 너무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동희한테 주기 너무 마음이 편해. 그치? 저도 건강해지는 거야. 네, 지금 200짜리가 없어. 자, 바꿔 주면 한 번만 더 쓰게. 기다려. 우리 좋아하는 가지. 어? 네? 빵 먹자. 네, 누가 놀아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동희가 엄마랑 놀아주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밥 다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가. 그래. 그래. 또 동희가 엄마랑 놀아주네. 근데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앞에 마당도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저기 벤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야? 치즈키. 세, 세 있어. 엄마 얼굴 털어주는 거야? 엄마 얼굴 부러워서 빨리 세수 하자고. 세수하라고. 이거는 세수야. 자, 동희 이제 가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동희 덕분에. 어이구.